우리 자연보호 활동과 함께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요 주제의 코너들도 있어요. 먼저 첫 번째 코너를 소개해 줄게요. 여기는 컬링하고 과일 먹고, 여기서는 컬링 스틱을 잡고 선을 맞춰서 서고 우리 평소에 했던 컬링 그 스톤을 밀어줄 거예요. 점수판에 밀어주는데 그 점수판에 과일들이 있어요. 이 과일에 닿으면 다섯 번 동안 해서 여기 닿은 과일들을 여기 모아서 이 과일들을 기억해서 이쪽 컵 과일 만드는 코너예요. 어떤 과일이 있냐 하면 이거는 뭐죠? 수박. 그리고 이거는 잘게 잘랐는데 파인애플. 자,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? 포도네요, 포도. 그 다음에 이거는 방울토마토 과일을 만들려고 해요. 이렇게 해서 다 만든 컵 과일은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네 가지 과일이 있는데 컬링 여기 판에 나오는 과일들을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. 선생님이 한번 시범으로 해 볼게요. 다섯 번 기회가 주어지고요. 여기 컬링을 밀면 하나, 둘, 자,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. 아직 네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. 아, 괜찮아요.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살살 이렇게 하면, 자, 우와, 수박과 내 마음대로 골라요. 그럼 수박과 한 가지를 고를 수 있겠죠. 그 다음 여기서 이번에도 수박과 내 마음대로 골라요. 한 번 더 기회가 있죠. 우와, 이렇게 하면 포도, 방울토마토, 수박, 내 맘대로 골라요에는 파인애플까지. 그러면 수박도 포도도 모으고 방울토마토도 모으고 내 맘대로 고르는 건 파인애플까지 모으면 네 가지 과일을 다 이용해서 컵 과일을 만들면 됩니다. 여기는 컬링하고 과일 먹고 코너예요. 우와, 두 개, 두 개! 오, 잘한다. 우와, 더 많아진 것 같은데? 우와. 포도 좋아해요? 오케이, 포도도 좋아해요. 우와, 맛있는 포도네. 예쁜 포도. 혹시 방울토마토도 좋아해요? 오케이, 방울토마토도 좋아한대요. 오케이, 그러면 방울토마토 두 개를 네, 이렇게. 우와,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어요. 예, 네, 여기 있습니다. 완전 좋겠다. 여기는 제티 달고나 코너. 여기에서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 코너에 있는 재료로 달고나를 만드는데, 여기 선생님이 만든 재료를 보면서 여기 거품을 내고 계속 저어서 제티로 달고나를 만드는 코너예요. 코너는 제티 달고나 코너입니다. 자, 이게 제티예요. 한번 보세요. 이 스텝이죠? 이거 내 거야. 자, 잘 됐다. 그리고 여름에, 자, 열심히 환경보호도 하고 휴식도 필요하죠. 여기는 캠핑클럽이에요. 여기 보면 편한 의자도 있고 여기는
해먹, 해먹도 있고. 자, 여기는 텐트예요. 텐트에서 쉴 수도 있고, 여기는 쉬면서 윷놀이도 할 수 있는 캠핑클럽이고,